대형 관심주로는 오늘 좀 많이 언급드렸던 LG화학을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왠지 그래서. 네. 그래서 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초화학 부분에 대한 실적을 전기, 전지 사업 부분에서 이제 메꿔줄 수 있을 만큼 실적이 나왔다라는 네. 것이 앞으로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는 좀 시장에다가 공표를 한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이평선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곡선이 아닌 지금 네. 평평한 상황에서 모여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주가의 위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37만 원좀 짧게 한번 잡아보고요. 2차적으로는 39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괜찮아서 나는 내년 1분기 실적까지 한번 기대해 볼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35만 원 이하에 사셔서 아예 그냥 40만 원까지 기다리셔도 저는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 라인은요? 네, 손절 라인으로는 조정을 받게 되면 32만 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또 추세가 깨지는 가격대거든요. 네. 그래서 32만 원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는 정리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보실 분들은 35만 원 이하에 매수하는 전략, 좀 길게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보는 전략, 40만 원까지 보는 전략입니다.